참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사랑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장에 보았던 것은 지금 제가 체가 안 좋아가지고 발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더 집중하셔야 돼요. 뭔 말 하나 발이 막 헛세고 막 뜻하는 거 안 돼가지고 이건 대체 그냥 신경질과 아프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 인공 관리 잘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시편 8편을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을 위하여 어린 양과 전쟁이 들어왔나이다. 주의 원수를 치우시며 이를 원수들과 공포자로 잠잠하게 하려왔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지 주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무엇이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나라에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우리의 새와 바다의 호수와 바다들에 만드셨으니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없지 그 아름다운지요. 아멘. 참 그 제가 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교회 저 부천에서 또 서울 저기 은평구 역촌동 이쪽에 있다가 지금 부평구청 쪽에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예 머리에 드는 거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두고 가르치고 했을 때는 그냥 뭔가 아는 것 같고 야 이거 그냥 뭔가 좀 그냥 그래 근데 웬걸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전혀 딴판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문제하고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 교단의 그 교회들 이제 대형교회 가면은 주를 한번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한 주에도 뭐 20, 30명은 보통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등록을 해. 아, 그래도 전도 되게 열심히 하나 보다. 전도 안 해. 알아서 그냥 들어와. 근데 우리들은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든지 그 보면은 우리도 그 실천장을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는 왔다가도 아, 교회 이러네? 하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나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오면은 와 이거는 그냥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다 심정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아마 하는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나가겠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떠돌이신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한 주는 여기 갔다가 한 주는 저기 갔다가 그 뭐 우리 주위에 오는 대형교회들이 막 쭉 많으니까 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니는 그런 분이야. 그래서 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착할까. 아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셨으니까 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잘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돌보라고 아마 주님께서 보내주셨나 보다 하고 근데 이게 오갈 데도 없는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오갈 데가 없어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기 교회에서 그냥 지내게 했어요. 그냥 교회에 그렇게 방이 있길래 거기서 그럼 여기서 지내시라고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 이를테면 그 한 명을 위해서 뭐 그냥 애지중지죠. 그냥 그래서 그냥 다 해주고 그냥 뭐 우리 상호 그냥 반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런 것부터 애지중지하고 한 2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어떤 분들이 들어왔냐면은
아, 목사님 여기서 같이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전도사 네 분이 왔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그래도 자비량으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또 얼마나 또 고마운지,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서 또 해주시나 보다. 하,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냥 또 감사가 넘쳐가지고 또 막 이렇게, 야, 그래, 뭔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네 사람씩이나 이거는 웬일인가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아, 그냥 또 뭐 이렇게 막 합니다. 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막 뭐 사역도 막 뭐 이렇게 해서 막 으쌰으쌰 나가는데 몇 개월 이제 막 이제 지났는데 문제가 생겨요.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어쩜 그렇게 신이 많지. 벌써 교회 부흥 안 되는 것은 다 판단하고 있어. 아,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계속 기도를 밤낮 없이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그 옛날부터 제가 믿은 게 1972년부터 믿었는데 그냥 뭐 삼각산이고 그 산기도 가면서 기도 하나님 그냥 밝게 가게 해달라고 말씀에 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한 그런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해서 부흥이 안 된다. 또 전도를 또 안 해서 또 부흥이 안 된다. 전도는 실천장구 해갖고 막 뿌리고 물론 이제 성도들 쓸 때도 보통 이렇게 하지만 또 어쨌든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데 안 된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막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거 외에도 그냥 이제 인간적인 허물이나 그냥 뭐 또 없는 것 막 그냥 비리를 온갖 그냥 혼담을 다 하는 게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저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 될 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말다툼을 싫어해요. 그냥 다 가슴에 안고 그냥 강대성에서 꿇어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마치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그냥 가슴 아픈 저리면서 가잖아요. 그 무거운 발걸음을. 그때 베냐민 족속의 시므이가 와서 그냥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이여 한 칼에 베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한 거다. 욕을 하게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위로자가 필요한 거지. 거기서 어? 그런 것처럼 그 심정 속에서 저는 아, 내가 옳다, 그러다, 막,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 나갔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문무부담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집어 흔들려고 이제 했던 모양인데, 나가면서, 애지중지했던 그 한 명도, 어떻게 쳤는지, 그걸 또 빼내가더라요. 안 그래도, 그런 상태인데, 2년 동안 이렇게 했던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 보면서, 아, 주의 일은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목회 현장에서 이 주의 종과 함께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정착할 교회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가 내가 묻혀야 될 곳이라면은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구나 하는 것은 그런 교훈을 또한 깨닫습니다. 비단이란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것뿐이 아니고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AD 311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이후로 10차례 심각한 아주 큰 박해의 시대가 한 10차례 이상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318년에 이런 10차례의 박해 신앙을 걸치고 난 뒤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누가 필요했냐면 주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 있고 그걸 주교라고 했는데 오늘 목사, 담임 목사. 거기에 누구를 임명을 하냐면은 벨릭스라고 하는 분을 여기서 임명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는 당신이 담당해서 여기서 사역을 하라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박해 시대 때 배교했던 사람이다. 주인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세울 수가 있냐 들고 일었습니다. 배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안 된다. 여기 벨릭스는 안 된다. 그래서 말이 많고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그를 대신해가지고 누구를 세우냐면은 마요리 누스라고 하는 분을 여기에 세웁니다.
세월 난 뒤에 여기서 얼마 있다가 얼마든지 안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때 이 마요네즈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냐면은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인물인 도나투스를 임명을 합니다. 도나투스는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권세가 막강한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가 카르타고의 주교로 임명되자마자 무엇을 선포하냐면 다섯 가지를 선포를 합니다. 첫째, 교회에 속한 자는 거룩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러나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순교를 두려워하거나 신앙을 배반하는 자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자격을 박탈해야만 된다. 너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교회들 다시는 열 차례의 박해 속에서 행여나 주님을 부인했거나 교회를 떠났거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 저구나 주교나 오늘날은 목사로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엄청난 거기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돌아올 경우에는 다시 세례를 받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그래도 인간인지라 목숨이 여기서 아깝고 또 두려워하고 연약한 가운데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시대에 그냥 여기서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까지 그 외에도 열 자리의 심각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한번 배반하고 부인했던 자들이 교회는 들어가고 싶은데 다시 사역을 하고 싶은데 도나투스에 의해서 이게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늘 어찌해야 될까? 교회는 너무나 여기서 큰 혼란에 빠지고 여기서 큰 엄청난 너무나 어지럽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논쟁이 100여 년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00여 년간 시작되면서 411년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어거스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안전이 돼야 된다. 이제 여기서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여기서 안정되게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이것이 당시에 호너리스 황제에 의해서 411년 6월 26일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에서 279명 그리고 여기서 어거스틴을 대표한 그 반대편에서 246명의 교회 지도자들 모여서 계속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그 논리에 의해서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그 내용 중에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다. 첫째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용서해야만 된다. 이런 것이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런 허물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논쟁한다면 교회의 이런 치유,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느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인간 내면 속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너무나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리하는 너무나 경건방동한 그러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비록 교회는 어거스틴 주장합니다. 성과 악이 공존하고 죄와 거룩함이 공존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강력하게 어거스틴이 주장을 합니다. 종교개혁, 종교회의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입장은
어거스틴에 관한 입장을 여기서 인정을 하고 도나투스파에 관한 그 입장을 이단으로 정지하면서 결말을 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어거스틴은 왜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경험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은. 왜냐하면 그는 타락한 자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날부터 보면 어거스틴은 굉장히 영적으로 목말라했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굶주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관심 가졌던 건 뭐냐면 무엇이 진리고 참된 것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곳에도 심취해 있다가 여기서 또 헬라 철학에도 심취해 있다가 로마 철학자 세네카에도 심취해 있다가 온갖 데서 다 섭렵을 하면서도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여기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채울 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 판탄함으로 육신적인 쾌락 속에서 자식까지 낳고 그리고 이제 막 헤어지고 막 이런 모든 삶의 그런 질곡이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이 경험 속에서 그대로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얘기했을 때는 아 뭐 어거스틴 우리는 뭐 얼마나 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이 인식되어졌을 때 타인에 대한 정죄와 판단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오늘 지금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마 다윗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미약함과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죄악됨을 철저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시편 다른 곳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태 중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거를 하죠. 여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아마 다윗도 내가 이렇게 타락한 그런 인간이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러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나이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기서 인간이 육체화 됐다, 육이 됐다, 바샤르라고 하는데 이 바샤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성, 즉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좀 말하기 좋은데 살 혹은 성기 혹은 혈육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본능적인 죄악성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란데 얘기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그런 마음의 내용은 우리의 힘과 능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기서 붙들려야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무엇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기 힘든 관계. 아니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원수 관계는. 우린 인간적으로 와 저 인간 그냥 확 그냥 교통사고 나서 확 그냥 안 벗어지나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너무 얄미우면 막 이런 게 뭐 살면서 보통이 아닐 거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온갖 일을 다 당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일이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뭐 졌다고 인간이 다 했나 싶을 때 시작해가지고 와 저거 언제 저거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저거 막 그냥 이런 것들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보통 이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 같은 걸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아멘. 내가 그 무엇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부 다 용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를 생각하다.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다는 의미는. 이것은 뭐냐면 감정, 행동을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그 마음에 뭔가 동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어떤 동료가 일어났을까? 우리 인생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약한 존재야. 아담이라고 하는 흙의 존재. 여기서. 또한 여러분 뒤에 가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세세의 자녀 중에 에노스.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운명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존재가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흙의 존재. 두 가지 의미가 인간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면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흙의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인간의 유한성. 아 언제고 하나님께서 불러갔지. 아 언제고 나는 여기서 무슨 밟을고 다 허무한 인생이지. 이걸 다 느끼는 그런 존재가 에노스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 너의 존재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생각하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뭔가 막 동료가 일어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생각하다고 하는 이 자카르는 두 번째는 이런 여기서 동네심은 뭔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인간 향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뭐냐면 너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이고 지금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내가 그 길을 너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 네. 참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뒤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지금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돌본다고 하는 이 출발은 뭐냐면은 이게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게 주의하다, 보살피다, 소집하다, 진영하다. 자, 돌본다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모두는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또 이사선자의 입을 통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돌보심은 그러나 무엇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돌보심의 내용은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녀를 돌본다 혹은 누구를 돌본다 하면은 여기서 물질적인 것을 공급을 하고 여기서 뭐 이것저것 여기서 그냥 뭐 그냥 다 챙겨주고 우리 여러분 사건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정유라를 위해서 그냥 뭐도 해주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온갖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런 식으로 돌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돌보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이 될까? 그 돌봄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이 고난을 싫어해.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잘못된 사상, 마모니즘의 사상에 의해서 너무나 이 고난 자체를 여기서 오히려 너무 멀.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보시죠. 특히 신약에 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고난을 통해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쫓아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향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 구멍을 통과하면서 더 힘들도다. 우리 모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야만 우리는 진지하게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여기 왜 섰을까?
참으로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게 많이 부딪힙니다. 아, 세상 돌아나서 공부했으면 그냥 지금 좀 한 자리 하고 중에 편하게 사는데 이건 웬 개고생이야. 막 이렇게 그냥 때로는 막 이럴 때는 아, 이거 무는 그냥 머리숱하고 그냥 판검사 되라고 그냥 그런 거면서 대법보다 한데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내가 아, 막 그러나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뭐냐면 이 부족한 거 만약에 세상적으로 봤으면 무지무지 교만했을 거야. 아마 고집게나 있고 그냥 또 뭐 주워드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잘난 체하고 그냥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혹은 또 제가 전도사역을 한 15년 동안 했는데 여기 그냥 초교파적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장로교 갔다가 감리교 갔다가 순복음교회도 사역도 하고 막 여기저기 하고 찬양사탄도 성교단 이끌고 또 이렇게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면서 아, 나 잘났나 보다.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잘났나 봐. 그래, 역시 하나님은 뭔가 알아봐. 아, 이렇게 잘한다. 웬걸 목표를 하면서 그걸 쫙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 깨트리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겪게 만들더라고요. 일일이 그래야 뭐 하나님은 아시는데 여기서 그래.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냥 목회를 하면서 이건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이건 아, 이건 그래. 아, 그만 됐으면 좋겠어. 그냥 하루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는 집사님이 계셔. 집사님 가정이 있어. 그래갖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저기 그 남편 따라서 그 순복음교 그 부평 순복음교 장경부장 교회를 가지. 여기 왜 와서 고생을 해? 그냥 생활비 받으면 다 교회 이룬다고 다 그냥 이걸 하지 그냥 뭐 하면 다 하지. 그러지 말고 그렇게 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가라고. 왜냐면 아, 홀 잡고 그냥 아, 시골에 나가서 회복해서 아, 잘 낮아졌네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아, 그랬더니 죽으라고 그냥 아, 안 간다. 나 무사히 말씀 안 듣고 나 못 견딘데 아, 나 그런 일 다시 하지 말래. 아,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그냥 붙들리고 이런 일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목회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관념들,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 아, 왜 감신대에서도 사실 수석으로까지 공부도 했고 나름대로 막 그냥 종교, 철학, 사상 막 이런 것들 쭉 하면서 재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 웬만한 거 그냥 뭐 다 그냥 성적을 하고 신학공부만 10년 이상 했으니까 어 그래 이 정도면 뭐 됐어.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목회는 영혼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고 이 가슴은 영혼을 사랑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바로 이게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성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지금 잘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나야 되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부분들 약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기부터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늘 지금 다윗은 이렇게 주께서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란데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깨달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고난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불러주신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무엇인가 사용하시려고 그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1절과 9절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삶 속에 들어진 모든 일들이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냥 무슨 하고 싶은데 다 참아두고 그냥 견디는 것은 행여나 주의 이름의 욕이 될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많이 욕을 듣죠. 그냥 뭐 신문지상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이거는 사람도 자기의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 모든 자연 만물은 자기의 위치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와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은.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린 아이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젖먹이,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지어도 우리는 젖먹이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고 여기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여기서 바리새인들 분노해서 여기서 제자들의 여기서 입을 막으려고 했을 때 무리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을 때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받는다는 걸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본문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젖먹이는 뭘까? 어린아이는 뭘까? 여러분 애기도 다 나갔죠? 가난하게 딱 태어나면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숨구멍 있죠? 여기서 팔팔하다 뛰죠? 이 갓난 애기 숨구멍 이렇게 팔팔하다 뜁니다. 근데 이 숨구멍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딱딱하게 굳어지죠. 이것이 이걸 뭐냐면은 이걸 천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천공은 뭐냐면 하늘과 통하는 문이라는 얘기예요. 젖먹이는 뭐냐면 우리는 하늘과 통해야 돼. 하나님과 통해야 돼. 젖먹이는 하나님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젖먹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만 통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아멘.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어린애들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 깐느라기도 보면은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꽉 잡죠.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주 뭘 그렇게 잡고 그냥 그걸 안 놀라고 하는지 아주 셉니다. 이걸 악고라 그래요. 악고라 그래서 크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크게 붙잡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깐느라기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것을 주관하신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을 숨리고 죽이고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 또 젖먹이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 살 이하는 자기와 엄마의 인식이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즉 엄마를 이렇게 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와 자기는 그냥 하나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됐을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목회 현장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여기서 시온산의 14만 4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우리가 인도하든지 간에 쫓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고 주님 나는 이 길이 좋은데 아 그렇잖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아 귀향이면 그냥 돈 많아지고 그냥 뭐 건물만 지어놓은 막 그래서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는 따라가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목회 현장을 이렇게 영광 지금까지 지내면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이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느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여기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꾸짖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환영하죠. 무리들이. 그때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어린이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세관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본 일이 없느냐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본문을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는 어린 아이가 되면 됩니다. 제자와 어린애, 우리들은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든 문제는 오직 저 십자가,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아무리 세상이 분노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1173년에 그 프랑스의 어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12세기 분인데 근데 거리를 지나다가 거리에 있는 악사가 부르는 그런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노래는 아버지 품을 떠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회개한 돌아온 탕자의 그런 이야기를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 상인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내가 지금 내가 아무리 내가 지금 부유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갑자기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부귀 영화가 이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즉시 아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님을 주님만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집에 갑니다. 모든 재산을 가난한 빈민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전도민의 삶을 삽니다. 특히 이런 무지한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런 아 그래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뭐냐면 성경을 번역합니다. 당시에는 성경,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 여기서 주교들이 말하는 교회 지도자만 보는 그밖에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나 봐야지 왜 특정한 사람에만 필요할까? 아니다. 이것을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이들의 영혼이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몇 년간에 걸쳐서 여기서 자기의 본국 언어는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구로로 이렇게 쫙 번역을 해서 여기서 놀라운 그런 복음책을 감동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피터 왈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본 자들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러한 시기가 나중에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에 관한 시발점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는 다 무지합니다.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 붙들고 아까 악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참된 복음의 의미가 진정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불구이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